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일이길래 파출소까지 잡혀갔다 왔어? 그래 누나, 나도 좀 전에 와서 듣고 깜짝 놀랐어. 내가 지가 훔친 거 아니야. 난 그런 짓 안 해. 애미야, 이건 아니지. 아니 우리 강생이 남의 거에 손대는 애야 어디? 저도 알아요.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야 정우야, 가위 가져와. 가위는 왜요? 가져와 어서. 내가 이놈의 기집애 머리를 싹둑 자르버려서 그냥 집안에 눌러앉혀버릴 거야. 뭐? 공장에 들어갔어? 어디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가수 되겠다고 나대고 돌아다녀? 가수? 복식이 또 가수 되겠다고 돌아다닌 거야? 네. 그동안 기획사인지 뭔지 다니고 있었대요. 누나. 복실아,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자꾸 반대만 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잖아. 그러니까 허락해줘. 뭐가 어째? 내가 이놈의 기집애를 가요. 가요. 어딜 도망. 너희들 저리 비껴. 진짜 너 가고 너희 일이 당장 나오지 못해? 아 싫어. 엄마 싫어. 아줌마. 애미야. 무슨 일이세요? 너 가수 절대 안 된댔지? 허튼 짓 말랬지? 근데 왜 너 가짜 이름까지 만들어가면서 엄마의 속이 먹어? 어머니 그만하세요. 제가 알아듣게 얘기할게요. 혹시 너 들어가 있어. 너 저 오늘부터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올 줄 알아. 알아들어? 복실이가 왜 저래, 어머니? 가짜 이름까지 만들었다는 건 또 뭐야? 아니, 그게... 어머니, 전 공장 다닌 데서 믿었어요. 시장 따라다니기 싫어서 지발로 공장에 갔나 보다 하고 철석까지 믿었어요. 근데 왜 또 저런 맹랑한 짓을 해요? 엄마. 엄마, 할머니. 전 누나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정우야, 왜 너까지 이래? 누나가 재능이 없으면 몰라도 기획사 사장님이 찾아오기까지 했잖아요.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 누나도 소질 살려서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. 네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. 소질 있다고 다 성공해? 그 바닥이 평범한 데가 아닌데 가수 되겠다고 다니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? 그럼 너 누나한테 행여라도 그런 내색 하지 말어. 알아들어? 네가 하고 싶으면 어머니를 설득했어야지 왜 속일 생각부터해. 오빠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? 큰 오빠도 순영 언니한테 대구 건설 딸 얘기 안 하고 있잖아. 자꾸 반대하니까 내가 말을 못한 거야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파출소 간 건 잘 해결된 거야? 나 아니야. 누명 쓴 거야.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 거 아닌 거에 욕심 안 내. 그래, 그 오빠도 알아. 마무리 잘 됐는지 그걸 묻는 거야. 파출소에서 부르면 나 또 갈 거야. 이제 겁날 거 없어. 이제 오빠가 갈게. 또 부르면 얘기해. 그리고 오빠도 너 가수 되는 거 응원 못해줘서 미안한데.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. 내가 도와달라는 거 아니잖아. 그냥 허락만 해달라는 거잖아.